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전기담론은 중학교 과정에서 전기가 되고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전류에 대해서 엄밀하게는 얘는 전류의 색이라고 보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뭘 전류라고 했지? 단위의 한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지. 자, 얘네들은 자,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 두손 저항이 있다라고 할 때 두 손으로 만들어진 저항이에요. 자, 전류는 이쪽에 플러스 굴을 연결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굴이 연결이 됐을 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나타난다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때 실제로 이 내부를 보니까 원자 핵줄과 그 주변에 속박 전자들이 있겠지. 자, 속박 전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 내부에 또 뭐가 흘러다닙니까? 이 내부에 뭐가 흘러다니지? 유전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극이 벌어지면 자유전자는 보통 상태에서 마구잡이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값이 0이었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게 있었거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 실제요. 하지만 이렇게 극을 벌어두면 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자유전자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나타나는 이런 반응을 갖게 되었다는데, 실제로 이때 원자 핵들과 충돌에 의해서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저항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야. 전류의 세기는 그렇다면 얼마일까요? 이 전류의 세기는 우리 기호 I라고 쓰고 있거든. Intensity of electric current라는 말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자,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는데, 자, 이 전류의 세기 I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선의 한 단면을 단위 시간 동안 I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전류의 개념을 갖고 있어. 사실 우리가 평균 전류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델타 T 동안에 흘러가는 전하량 델타 Q라고 합니다. 또는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T분의 Q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되지? 플룸퍼 세크가 되겠지. 이 플룸퍼 세크를 뭐라고 한다? 암페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암페어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1암페어는 도선의 한 단면
집합수를 비교해주면 1쿨롬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우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네. 전자 한 개가 받는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기본 전하량을 2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기본 전하량을 2라고 하는데 이 기본 전하량은 전자 한 개가 받는 전하량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지. 1쿨롬이라는 것은 2.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되는 전하량. 왜 여기 15? 우리 민족의 가장 쓰던 날? 6이 18. 6이 18을 기억해야 되면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 자, 얘는 한 개가 맞는 전하량이 2야. 자, 그럼 2라는 것은 얼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자, 이만큼이 자작되는데 얘가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거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 되는 거지. 이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전기회로에서의 전류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에서의 전류. 전기회로에서의 전류를 살펴보는데, 전기회로 내에서의 전류는 자 흔히 전하량 조정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얘가 큐리오프 제1법칙이라는 법칙으로 바뀌게 돼. 큐리오프 제1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의미해 줍니다. 자, 여기는 하나가 자, 하나로 볼게요. 자, 이쪽으로 전류가 하나가 들어와서 I1이 들어갔대. 이 전류가 두 개로 나뉘어 이게 I2가 되고 이쪽으로 I3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류는 얼마가 되지? I1은 I2 대학이 I3가 되는 거지. 자, 한편 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버린다. 자, 얘는 분기점이 되고 얘는 결합점이 되고 얘는 분기점이 되는 거야. 얘들을 나뉜다 해서 분기점. 얘는 결합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아이온 더하기 I2라고 하는 것은 I3가 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얘를 랜덤하게. 자,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J는 천자야. 1, 2, 3, 떤떤떤. 이 합이 0이 되는 부 약속이 있어.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플러스 기호를 붙이고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키로프 제1법칙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오케이? 기록 제1법칙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이번에는 도선회로는 전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번째. 두 손에 그거는 준비해 됐어. 힘세가 되게 많은 시기야. 자, 이쪽에 한 도선이 있대. 자, 도선의 변면적을 여기서 S라고 할게.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 S라고 썼어. 반면적은 보통 S 아니면 A로 써주고 있지. S 아니면 A로 써주면 되겠다. S라고 썼어. 자, 이렇게 도선이 있대. 이 도선의 전체 길이가 L이야. 이 속에는, 이 속에는 전자들이 있는데 말이야. 전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보통 상태에서는 마구잡이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즉 양쪽에 전압이 걸려져 있을 때는 얘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해. 자, 얘를 VD라고 하는데, 자, 그냥 V라고 쓰기로 할 거야. 자, 이 VD는 유동속도라고 부르기도 했어. 또는 표류속도라고. 자, 얘는 VD야. 또는 V라고 썼는데, 자, 드리프트 빌로시티라고 영어해. 표류하다는 뜻이야. 뗏목이야. 둥둥둥둥둥 떠내려고 하는. 마부자들 막 떠내려고 하는 그런 속력을 갖는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다. 이게 보통 0.수밀리미터 정도가 대충.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 조류가. 자, 이때,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전자 전하량이 N개래. 자, 이렇게 N으로 표시해주고 있어. 오케이? 단위 부피 속에 전자 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나타내줄까?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지. 하나의 전하량이 2개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자,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준비 땅 해서 이곳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라는 시간이 걸렸대. 그렇다면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V 곱하기 T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면을 지나는 전자의 수는 지금 이 원통의 부피 속에 있는 전자 수와 같겠지. 얘가 가래떡처럼 쭉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출발하면 동시에 쭉 빠져나올 때 여기 면을 지나는 전자는 이 부피 속에 있는 전자 수와 같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 차례대로 한번 보자. 이용세 되게 많아, 쓰임새.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자,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의 수를 보죠. 자, 이 부피 속에 있는 전자의 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피 속의 전자 수는, 자, N은 자, 전체 부피 곱하기 단위 부피 속에 있는 값이 N이 되겠지. 맞아? 전체 부피인데 단위 부피 N개가 들어있으니까 전체 개수가 2개. 그래서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가 전자수야. 자, 그렇다면 자, 그 아이들이 가는 전자들의 전체 총 전하량이
총 전하량은 한 개가 되는 전하량은 2라고 했으니까 n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s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1 곱하기 c가 됐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졸리세기는 i라는 값은 t라는 시간 동안에 q만큼 지났지. t라는 시간 동안에 q만큼 지났으니까 얘는 뭐가 돼? i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n이 전체 졸리세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 다시 써보면 i라는 녀석은 단면적 곱하기 전하량 곱하기 표류 속도 곱하기 단위 곱속의 전체 수달에서 외우실 때는 i가 7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오케이? i가 7이다. 이해합니까? i가 7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념하시죠. 선지 장이야. 양평의 장 양 알아 양이 뭔지? 배 속에 있는 우이. 이게 소가 우가 내가 네 개가 있지. 어? 어떤 위가 있니? 코기, 볼지비. 그 다음에. 불집이 이 종류 까먹었네. 구이 중에 한 부분이야. 막창이 먹는 소막창이 있지. 막창도 소의 윗부분이야. 위 천엽 있지. 천엽도 위에서 나온 거야. 소 위 진짜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 선지하고 같이 끓인 해장국이 양평해장국이야. 배가 고파 오는 것. 자, 그래서 이게 i가 7이라고 합니다. 자, 옆쪽에. 자, 전류의 표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암페어, 기호, 전류의 단위인데, 전류의 SI 단위다. 얘는, 자, 가장 물리에서 이용하는 7가지 기본 단위 중에 하나가 전류가 됩니다. 자, 암페어는 기본 전하 1을 자, 플룸의 단위로 나타날 때 그 수치가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플룸으로 고정함으로써 정의했다. 자, 유동속도라는 걸 살펴보면 원래 가의 경우에는 전압이 가해지지 않을 때지 마구잡이 운동하는 거야. 어? 막 원자핵과 충돌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하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고 반면에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전자가 힘을 받아서 플러스 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원자핵과 충돌하면서 진행하는 속도를 의미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장이 없을 때 도체 내에 전자는 일정한 변화 방향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반면에 그림 나와 같이 전기장이 있을 때는 도체 내 전자는 전기력을 받아서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의 전하의 속력을 유동속력 또는 유동속도라고 표현해준다. 자, 이쪽에 시험 확장이 i가 7이야. i가 7 꼭 기억해 두세요. 어? BTS가 몇 명으로 돼 있지? 몰라요. BTS 몇 명인지 몰라? 저런 개무시. 자, BTS 팬 몇 명? 7명으로 돼 있지요. i가 7이야. 오케이? 어, BTS가 이번에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암표가 약 3천만 원. 표를 예매 못해서 암표를 파는데 인터넷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암표가 약 3천만 원. 이게 공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의 1억 원 정도 했지. 코로나 전에 BTS 공연 그 암표가 1억 원 넘었지. 그랬답니다. 근데 암표 팔리면 뭐 BTS가 돈 버는 게 아니야. 앞에 파는 애가 더 많은 거지. BTS 그 티켓 구하기 하늘에 별 따기라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그거 추첨돼 있거든요. 추첨이야 요즘은? 그 팬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추천하고 어. 나중에 일반으로 아 그럼 아미들한테 많이 가는 거야? 옛날에 그거 인터넷으로 무작위 시작하고 예매했잖아. 시작하고 예매하면은 어 하늘에 진짜 별 따기. 네, 별 따기. 누구더라? 어떤 학생 엄마가 이거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대던데. 구하긴 구했대던데. 자, 네 번째.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냥 초대권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자 그러면 온법칙과 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법칙과 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온법칙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풀어서 몇 가지 방법을 해줄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온법칙을 한번 확인해 볼까? 어? 한번 보자. 온법칙. 자, 온법칙은 기본적으로 구성된 회로가 있어. 자, 여기 저항이 있어. 자, 이 저항에 흐르는 조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류계를 설치했지. 조류계를 설치하고 조류계 플러스는 전지에 플러스 2개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는 전지에 마이너스 2개 연결해주고 있지. 이때 전압을 준다. 이때 전압. 여기에 어떤 전압을 주었을 때 이쪽에 흐르는 조류와 또 저항 양당 간에 자, 전압을 이렇게 측정해 볼 거예요. 이때 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할 때 이 양당 간의 전압이 즉 전압계를 측정한 전압이 V라고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자 전류의 세기는 다시 저항에 전기 저항이 원래 말이거든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는 전류 세기는 자, 저항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반비례한다. 이때 비례상수가 1이거든. 이때 비례상수가 1이어서 자, I라는 녀석은 어떻게 바뀌어? R분의 V 또는 V는 I, R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써줄 수 있다. 굉장히 이러한 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 맞게끔 얘를 살펴볼게. 일단 중학교 과정에 도움이 되게 좀 해주고 이 도움 주는 이유는 가고 입학 시험들이 요즘은 다 고등학교 범위로 못 올라가지 중학교 범위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시험 과제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론적인 바탕도 또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저항을 일정하게 놓았어. 자, 일정하게 놓고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배터리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전류의 세기를 관찰을 보았대요. 자, 그랬더니 얘는 다음과 같이 실험 결과를 표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대. 자, 여기 위를 자, 전류 얘를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V0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자, 전압이라고 할 때 쌀이 전압을 바꿔주면서 전류 측정한 거지. 자, 전압을 V0 걸어줬더니 전류는 I0가 자, 이 V0를 걸어줬더니 이 I0가 되고요. 또 3V0를 걸었더니 3I0가 되버렸다라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전류의 세기가 누구에 비례한다?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얘를 자,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I하고 V에 관해서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X의 변화량인데 Y 변화량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정확값이 된다.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렇지? 기울기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놨어.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 누구를 증가시켰습니까? 저항을 증가시켰대. 표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세로 쪽은 전압이. 자, 그래서 전류 세기를 측정해 놓고 있지. 자, 저항을 뭘 제로 놨더니 전류가 I 제로만큼 흘러온대요. 저항을 이 얼 제로로 증가시켰더니 전류는 2분의 I 제로가 됐고요. 3월 제로 났더니 얘는 3분의 I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전류의 세기가 저항이 어떤 관계라는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항과 전류 관계를 살펴봤더니 어떤 관계라는가?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특별한 시점이 됐을 때 얘가 받는 R의 어휘는 뭐가 된다? I 어휘 되니까 얘는 뭐가 되지? V가 된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러한 자, 온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온법칙에 또 접근해보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온법칙과 좀 광범위하게 전기 저항값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로 정의해봤지? 원정이 간단한 실험을 이용한 정의. 이제 이론적인 정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방법은 이전 교과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야. 2015 개정교과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보통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썼던 아이야. 2007? 2007 아니야? 자, 8차 교육과정이구나. 그때 많이 썼던 거야. 이전게 2009 개정교육과정이지? 2009 전에가 까먹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조선의 범용지역이 S라고 할게. A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 S라고 여기서 그냥 쓸게. 우리가 한 가지를 이용해 보려고 해. 자, 여기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전류가 만약에 이쪽으로 흐른다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면, 자, 이쪽에 있는 전자가, 전하는 이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불이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지. 맞아? 맞냐고. 자, 이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지.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어. 이때 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나타날까? 속도를 옮겼을 때로 얘가 받는 힘은 전기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지? Q2라는 힘을 받는데, 이게 전기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V가 일정하다라고 했지. 이동속도니까 일정하대. 왜 일정하냐면 얘는 원자 핵 등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항력을 받게 되는 거야. 이때 저항력은 느리기 때문에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하고, 이때 K값은 물질의 구성 상태에 따른 상수값이야. 물질에 따라 달라. 물질마다 원자핵의 배열 상태 다르고 격자 간격이 다 다르겠지? 맞지? 그리고 수도 다르겠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K값이야. 오케이? 그냥 상수야. 여기서는 이때 두 힘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합니다. 같았대요. 즉 얘는, 자,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작용하는 힘은, 자, 어떤 힘? QE 마이너스 KV가 0이 되면 이 V는 전자의 표류 속도가 되겠지. 유동 속도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E라는 값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되지? 이거 Q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전자니까 E라고 써야 되겠지. 아, 그래, 뻔했다. E라고 쓰게 됐대. 자, 그렇다면 얘는 E라는 값은 2분의 KV라고 써줄 수가 있대. 자, 여기서 자, 이 전류의 세기, 조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써주지. I가 BTS, I가 7이다 라고 했어. 그럼 V라는 여정은 얼마가 돼? S 곱하기 2 곱하기 M분의 I가 되겠지. 자, 따라서 대신 대입하면 E라는 값은 K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I가 7 대신에 주면 S 곱하기 2 곱하기 N 곱하기 I가 되었다고. 자, 양변에 도선의 길이를 곱해볼까? 전기장이 2가 되는데 길이만큼 곱해주게 되면 걔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이 V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L이 되어버리고, 자,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대요. S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M분의 K, I, L이라고 얘기해줬대. 여기서 식용률을 좀 해보자. 자, 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 N, E 제곱분의 K, K 곱하기, 자, 얘는 뭐 S분의 L, I라고 쓰게 되는데, 오케이? 정리해준 거야. 이때 이 I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묶은 거? R이라고 묶은 거야. 그래서 R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R이라는 녀석은, 자, N, E 제곱분의 N이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이
이 앞에 값을 우리 전에도 봤던 기억 있는 문자 얘를 로 로는 비저항이라고 해 단위 미리당 단위 면적당 정의 크기로 S분의 L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는 비저항이야. 여기서 로는 비저항. 자, 로는 비저항 값이고, 자, 그리고 이때 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해서 쓰기로 했다. 자, 얘는 어떤 물질의 특성으로 N0분의 K라고 썼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아주 옛날의 방식이 있었어. 얘를 대학물리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니? 하리레라는 사람이 쓴 일반물이나 써에이라는 사람이 쓴 대학물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를 표현해봐. 대학물리라고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똑같이 변형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워됩니까? 지워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에 속한데 우리 도선의 단면적 S. 뭐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래. 모형화시키기 때문에. 자, 이 길이는 L이라고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어. 전자는 전하량이 이고 질량이 M이라고 할게. 알려진 값이 아닙니다. 자, 얘는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뭘 받지? 힘을 받잖아. 2 곱하기 2의 힘을 받게 돼. 이게 힘이야. 그럼 전자가 받는 힘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얼마? 2 곱하기 2잖아. 이게 MA야. 그럼 A는 얼마가 되지? A는 M분의 얘는 말이야 이런 식이야. 처음에 정지한 정자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 정지 상태야. 힘을 받은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지. 그래서 또 자 여기에서 어떤 원자핵에 가서 충돌을 일으키게 돼. 충돌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 원자핵에 전달해 주는 거야. 그 원자핵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제자리에서 진동운동을 하게 되거든. 그때 충돌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 자,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하는 얘는 충돌 사이의 시간이야. 자, 충돌 사이에 한번 충돌해서 다음 충돌 사이의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타우라고 얘기하게 돼. 타우라고 하게 돼. 자, 그렇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보자. 자, 전자가 하는 충돌 직전의 속력은 이렇게 씁니다. V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타우라고 쓰기로 했대. A 곱하기 타우.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n분의 2 곱하기 타우라는 값이 된거지. 자, 이때 자, 우리 도선에 오는 전류의 세기를 볼게. 전류 세기 i는 뭐라고? bts 세븐이야. 따라서 v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S 곱하기 2 곱하기 M분의 I가 되는데 집어넣어준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따라서 S
곱하기 곱하기 n 분의 i라는 값은 n 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타우가 되지. 따라서 이때 2라는 값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s 곱하기 2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n 곱하기 타우 분의 i 곱하기 m이 되어버렸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당 간의 전압 V라고 하는 값을 2 곱하기 L이야. 2 곱하기 L이 돼. 2 곱하기 L이 돼버리면 쟤는 뭐가 돼? 이렇게 되지. S 곱하기 잠깐 빼놓을게. 얘는 자, 얘는 타우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M이네. 이것뿐에 자, M 곱하기 M 곱하기 자, S분의 I 곱하기 L이 됩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값들을 묶어서 저항이라고 쓰게 돼. 저항이라고 놓는 거지. 여기서 저항 범위라는 성분은 이렇게 씁니다. N, E 제곱 타우 분의 M 곱하기 S 분의 L 얘를 로 곱하기 S 분의 L이라고 하는데 여기 비장 로라는 것은 총적과하고 약간 다르지? m이 제곱 타워 분의 m이 됐어. 타워 분의 m이 좀 전에 썼던 k야. k. 물질의 특성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 바로 앞전 교과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야. 그럼 2015 개정교과 중에서는 어떻게 쓸까? 아우 별 개똑같이 같은 건데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네.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 각각이 다 문제화시켜서 이용대출 쓰기 때문에 각각을 다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거 할 때는 뭐라고 할 때? 첫 번째 거 할 때는 등속도 운동한다. 나는 가정을 자는 0이라. 얘는 가속도 운동하는 걸 이용한 거고요.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한 최근 교과 내용도 있어. 이런 방법으로 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물리 원에서 했던 얘기가 전류밀도라는 걸 볼 수 있어. 전류밀도는 J라고 쓰고 원래 방향도 갖고 있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전류밀도를 갖게 되는데 얘는 단위밀도라고 하면 전류의 세기야. 저희는 이렇게 쓰기로 양쪽으로 해서 a분의 i가 된다. 단위는 암페어, 제곱미터가 전류밀도의 단위가 됩니다. 전류밀도의 단위. 자, 그렇다면 이 전류밀도의 단위에 대해서 자 우리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 도선이 한 단면이 있다.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이쪽 방향에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자, 얘 전류 밑도 이쪽 방향에 J가 되는 거야. 이때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나타나. 오케이? 자, 전류 밀도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전기장이 셈을 셀수록 잘 이동하겠지. 맞아?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볼 수 있어. 전류밀도라는 것이 바로 전기장에 비례하더라. 이게 비례하대. 얘를 이렇게 자 정의해서 또 쓰게 합니다.
이게 요즘 교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J라고 하는 연속을 약수 시그마 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전기 전도입니다. 전기가 얼마큼 잘 흐르는가를 이야기하는 단위가 됩니다. 오케이? 이 값이야. 그래서 얘 단위는 옴 인버스, 미터 인버스라고 하거나 S per meter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S라는 단위를 지멘스라고 해서 따로 쓰는 단위인데 잘 안 쓰여 잘 안 쓰니까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다 자 이때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큼 잘 흐르느냐야 자 이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라는 것은 비저항의 역수관계라고 해 그래서 너는 비저항이야 전기전도의 전기전도도의 역수값이 됐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즉 J라는 녀석의 크기는 로그의 2라고 합니다. 로그의 2다. 오케이. 로그의 2라고 해. 자 이거를 이용합니다. 자 저기서 2라는 값은 그렇다면 뭐가 되지? 로우 곱하기 J야. 자 그러면 양변의 전압 부위는 2 곱하기 L이 되는데 2 곱하기 L이 되는데 또 J라는 녀석은 A분의 I가 되는데 자 대신 써주면 로 곱하기 A분의 L 곱하기 I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어? R I라고 정의한 거야 그래서 R이라는 값은 로 곱하기 A분의 L 여태까지는 S로만 했었지 여태까지 S로 썼는데 그냥 A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온법칙 또는 그거 관계된 과정을 전체 몇 가지? 다섯 가지로 한번 살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V는 I열 특히 이 로에 관한 관계를 잘 기억해두자 아주 옛날 옛날에 인천과학고 3기 때 인천과학고 3기 때 학교 입학 문제로 나온 게 있어 옛날에는 가서 시험을 봤거든 직접 가서 직접 시험을 봤었다고 필답고사를 봤어 어? 영재고 2차처럼 그래서 막 필기 시험을 봤는데 그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야 여기 자 어떤 도선이 있어 도선의 단면적을 S라고 하고 B를 L이라고 하자 이때 얘의 저항을 R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도선을 잡아당겨서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저항이 얼마가 될까 새로운 저항값은 몇 배가 될까라는 몇 배가 되지? 새로운 저항은 몇 배가 됐을까요? 몇 배가 됐죠? 친구 이름이 은배라는 친구 걔가 그랬어 선생님 친구 딴애가 지네끼리 술 먹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퇴근하는데 뭐하냐고 지네끼리 먼저 술 먹고 있대 누구 있고 누구들 누구 있고 했는데 은배라는 친구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고2, 고3 때 우리 반에 했던 애한테 한 반에 70명 정도 되니까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어 그래? 나는 얼굴 대충 기억하는데 넌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어 자기는 잘 알겠대. 물어봤어. 그럼 네가 기억하는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니? 그랬더니 걔가 대뜸 그러는 거야. 왜 너 수업 잘했잖아. 근데 내 기억에 수업 잘한 기억이 없거든. 나도 수학이 잘했대. 니보다 잘했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잘했다는 얘기냐. 너 수학 굉장히 잘하던 아이였는데 어, 내가 수학을 잘했어? 내 기억이 없어졌어.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게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그것도 잘했다고 보나 봐. 자 근데 얘나 네. 레벨가 되게 필요. 자, 왜 4배가 됩니까? 잡아당겨서 비비가 2배가 됐어. 이 물질의 특성상 부피가 일정해야 되겠지. 그 단면적이 어떻게 해? 줄어들겠지. 단면적이 얼마가 됐어? 2분의 S. 얘가 2배야. 그럼 비례식을 이용해 살펴보면 어릴 때 S분의 A 얼 프라임 길이가 3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가 될까? 9배가 되겠지. 길이가 4배가 되면 16배. 그래서 이 2배가 되는 게 과거 입학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요즘 책은 또 안 그렇구나. 지난 교과에서는 중학교 내신 문제로도 많이 쓰였었어. 세상에 또 중학교 내신 문제를 썼었대. 자 여기까지 얘기를 일단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쪽에 도선의 전기저항까지 이야기한 거야. 온법칙은 특정 물질에서 성립하는 경원법칙이다. 이는 금속 도체에서 잘 들어맞고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제한적이라는 게 뭐냐면 온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 비온저항이라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게. 자, 온법칙. 도체 내 흐르는 전류는 자유전자의 흐름이므로 전류의 세기는 전위차와 관계가 있다. 어떤 물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위차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온법칙이라고 한다. 온법칙은 물체의 전기 저항이 전위차나 극성에 무관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 즉, 도체 혹은 반도체를, 자, 반도체에 상관없이 균질한 어떤 물질이 적당한 전기장 내에서 온법칙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전기장이 매우 크면 온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직선 도선의 양단에 전위차 V가 가해지면 도선 내에서 전기장 E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전류의 세기 I는 전기장 E와 도선이 단면적 S에 비례하게 된다. 또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전위차 V는 EL이 되어버리므로 전류의 세기 I와 전위차 V 사이의 관계는 자 I는 ES, ES의 이곳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에 비례한다. 1위에는 L분의 V가 자 되어버리므로 KI는 KV가 되고 K는 비례 상수로서 얼분의 1이라고 쓴다. 이거 대충대충 했지? 선생님 좀 꼼꼼하게 해드려. 자 전기장 얼과 관계 있으며 이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전류세기 I 전압 V 전기장 얼 바이 관계를 I는 얼분의 V 관계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온법칙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온법칙은 전류세기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지. 전기저항 전류세기 I에 대한 전위차의 비율을 자 우리는 전기저항 얼이라고 한다. 얼은 I분의 V고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자 도선의 양단에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기저항을 1옴이라 한다. 즉 1옴은 1볼트 퍼 암페어이다. 도선의 전기저항에 대해서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림 가와 같이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지면 같은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자유전자 수가 많아지므로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반면에 그림 나와 같이
전류의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자유전자가 언제나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전기 저항이 커지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도선의 표면을 지나는 자유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기 전도도 이야기식 있고 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에 위부터 설명해드리고 저항의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